저희 여수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관광 선진국과 취재를 통해 여수시의 관광 비전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첫 순서로 버려진 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대규모 호텔 리조트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8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센토사.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의 군사기지였던 센토사는 이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 리조트로 탈바꿈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겐팅 그룹이 5조 8천억을 들여 섬 안에 다양한 관광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조성하고 아시아 최초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했는가 하면 각종 호텔과 쇼핑시설을 갖췄습니다. 센토사 섬 안에는 모든 볼거리와 먹거리는 물론 쇼핑까지 한꺼번에 즐기고 돌아볼 수 있도록 손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I feel like even I'm alone here. Huh? I feel I'm not alone because everyone is like a friendly. Even it is special in approach. If you will ask something, everyone is helpful. 자주 비가 오는 날씨를 감안해 리조트 내 동선에 비가림 시설을 갖췄고 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 교통 체증을 막았습니다. 리조트 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숙박 시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추후에 이제 모든 걸 다 끝내는 인센티브 트립을 여기서 하루 동안은 적어도 하루 동안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센토사 섬 인근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도 싱가포르 관광 유치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 세 개가 400m에 가까운 배를 떠받치고 있는 이 호텔 객실 수만 2,500여 개에 이릅니다. 호텔 57층 꼭대기에는 싱가포르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노천 수영장을 조성했고 호텔 주변에 쇼핑가와 카지노를 포함한 리조트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호텔 지하에 각종 컨벤션 센터를 갖추고 회의와 관광을 함께하는 마이스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any people come here convention, seminar, meeting and then tour. So a lot of people spend money. And then they are very happy, you know. So this mice business is very important. 싱가포르는 센토사 섬과 마리나 베이 리조트를 양대 축으로 국내의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0조 7천억 원이었던 관광 수입은 두 리조트를 개장한 이후 지난해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별다른 자연 경관 없이도 버려진 땅에 인공적인 콘텐츠를 입혀 최고의 관광 자원을 만드는 싱가포르의 관광정책.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하려는 여수시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